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의 정당들은 휴일도 잊은 채 곳곳을 누비며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환경부가 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건강 영향 조사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검토 기간이 90일이나 되자 주민들이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상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은 휴일을 잊은 채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실과 순창 등의 장터를 돌면서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준비된 후보인 문재인과 민주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0석까지인 정당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불안한 전국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12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야말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악산과 한옥마을 등 관광지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민 출신 후보, 전북 사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북의 사이, 홍준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홍준표 후보, 처갓집에다가 큰 절 올리면서 전북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도보 유세를 이어받아 국회의원 등의 하루 11시간씩 걷는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만이 기득권 정치를 바꿀 적임자라면서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기득권 양당체들은 정치가 다시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과거 정치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정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적임자가 아니겠냐. 바른정당은 당에 남기로 한 정은천 국회의원이 합류해 군산과 익산 등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전주 유세에 집중하면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다가오면서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과 전통적인 보수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한때 20%로 추산된 부동층이 지금은 10% 안팎으로 줄어든 것 같다면서 그래도 이들 10%대의 부동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당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5년 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전북의 13%대 보수층이 이번에도 자유한국당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다른 정당 후보를 선택하느냐가 적잖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휴 막바지인 오늘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대기를 뒤덮었습니다. 전북은 오늘 한때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281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올 들어서만 7번째인 미세먼지 주의보가 오전 5시부터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이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건강 영향 조사가 90일 동안의 검토 기간을 걸친 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90일 뒤에는 원인을 규명해줄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서 검토 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암으로 주민 80명 가운데 12명이 숨졌고 10명이 고통받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 17일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임금 비료 공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리 여부를 검토한 뒤에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청취와 보고서 작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절차를 모두 마치기까지 90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장전마을 주민들은 90일은 너무 길다며 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밝혀줄 비료 공장의 증거가 하나 둘 사라지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암에 연관성이 있는 물질인
피마자박이나 연초박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증거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앞으로 그 역학조사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건강영향조사는 빠를수록 원인 규명에 유리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이제 다른 유사한 사례를 찾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뭐 찾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하는 상황에서 하는데 환경부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을 밝혀줄 증거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통시장에 화재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조례만 개정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부족한 소화 장비는 물론 좌판과 상점이 밀집한 어시장 구조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 서문시장과 올 1월 여수 수산시장의 상인들도 화마 피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북의 전통시장도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 보험 가입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전라북도 전통시장 점포 5,300여 곳 가운데 화재 보험에 가입한 곳은 1,900여 곳으로 가입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례만 개정되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액수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영세한 상인들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상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전부터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인들까지 지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도의회는 영세 상인부터 순차적으로 돕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상점들을 순차적으로 차등화해서 정책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작물 재해 보험처럼 정부와 당사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가입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통시장의 화재 보험료를 지원하되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3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림부가 지역별로 공공 비축미를 배정할 때 생산량 감축 면적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해마다 공공 비축미로 35만 톤가량을 매입하면서 전년도 시도별 매입 실적과 재배 면적을 주로 반영했지만 올해는 재배 면적을 많이 줄인 시도는 매입량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매입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등급 간 가격 차를 확대하고 친환경 쌀을 매입해서 농가들이 생산량보다는 품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단계적으로 제외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11개 4년제 대학의 올해 연간 평균 등록금은 599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예원예술대로 791만 원이었으며 전주교대가 327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원광대는 727만 원, 전주대 696만 원, 국립대인 전북대와 군산대는 418만 원과 392만 원으로 사립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난해 평균인 59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영화제 관객 수는 7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1%가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29편의 영화가 열흘간 543차례 상영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48차례가 늘어난 270여 차례가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27~8도 안팎의 고온이 이어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도 일찍 발생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해마다 주로 5월과 7월 사이에 발생했지만 올해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가 발생했다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먹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초등학교 40곳에 어린이 안전지킴이 100명을 배치하고 저학년 학생을 인솔해서 등하교를 돕는 공공근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34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 등의 시설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22번째 바다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31일 군산 신시도 광장에서 열립니다. 바다의 날 행사에는 진포대첩 재현과 국민화합 해초 비빔밥 만들기, 군산 개항 118주년 변천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바다의 날은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1996년에 처음으로 제정됐으며 해상왕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 31일을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전남 구례군에서 발생한 규모 3.0의 지진에 전북에서도 지진 감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소방본부는 구례와 가까운 남원과 순창 등에서 흔들림 등을 느꼈다는 신고 4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주시 용복동 한 도로에서 52살 강모 씨가 자신의 승용차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오후 4시 40분쯤에는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를 달리던 관광버스가 넘어져서 승객 20여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5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 화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고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